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습, 네. 기계학습의 한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계학습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줄곧 얘기하고 또 영상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강화학습이라는 것 자체에는 뭐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확률로 이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패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environment가 이제 상태라고 하는 스테이트하고 상태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해도 그 상태끼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 갔다 저 상태에 갔다. 그런 거를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이가 발생을 할 거고 무조건 똑같은 확률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이 확률을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또 어떤 상태로 가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강화학습에서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제3의 모델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찰을 하면서 이제 상태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에이전트가 그 상태와 상태를 움직이면서 그 시스템을 변화를 시킬 때 가능하면 이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강화학습을 내가 만약에 로봇이 내가 의도대로 움직이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내 의도가 양팔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른팔을 들었을 땐 리워드가 그래도 조금 나오고, 오른팔 들은 상태에서 왼쪽을 든다. 그러면은 보상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움직여 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보상값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른손을 들었는데 오른손을 마저 내렸어요. 그러면은 리워드가 작아지기 때문에 아, 오른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또 여기에서 보면 행동 순서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시퀀스를 쭉 쫓아가면서, 그걸 이제 옵티멀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옵티멀 폴리시를 쭉 선택을 하면서 강화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게임 이론이나 뭐 제어라고 하면 로봇 제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떼지능, 통계학, 유전, 알고리즘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에서도 하고 또 심리학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은 파트 그 학문에서 해요. 그런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이랑 강화 그 머신러닝 쪽에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면서 기존에 요 돌아가던 개념 자체가 가지고 오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어떤 사실은 최적의 값을 딱 낸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배워가면서, 즉 학습과 어프록시메이션, 즉 근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수학이라던가 경제 막 요런 분야에서는 무조건 최적의 답, 그래서 최적의 해를 구한다. 여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데 원래 있는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다루는 environment 환경, 그렇죠? 여기에서의 환경이라고 하면 연구 주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그 시스템, 즉 환경을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문제의 강화학습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환경은 마르코브 결정 과정으로 보통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넥스트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까지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마르코프라고 하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지는 그런 결정 과정, 디시전 프로세스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이렇게 쭉 클릭을 해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MTF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을 모델링을 할때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링하는 수학적인 틀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결과는 의사결정자의 결정에도 좌우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 주어지고, 이런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계획법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사실 다 수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적계획법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누어 풀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어프로치로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문제 반복이랑 또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일반적인 경우까지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반적인 방법에서의 최적의 방법을 이제 동적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적계획법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다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할수 없는 경우에 이제 동적계획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 그 스트럭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인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면 안 풀리기 때문에 이게 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로 꼭 고려해야 돼야 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대부분의 조금 정말로 이제 진짜 사람이 이제 풀수 없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마르코브 결정 과정에 이런 동적 계획법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동적 계획법과 강화학습 등의 방법으로 푸는 넓은 범위의 최적화 문제에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풀고자 할 때, 해결책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최적의 답을 구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태가 있고, 이 상태를 움직일 수 있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이런 상태와 상태가 변화될 때그 넥스트 상태로 갈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 값이 있고, 요 리워드도 테이블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A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A에서 그냥 A 상태에 머물렀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적 계획법 방식처럼 이 경우 저 경우 이 경우를 다 해가지고 리월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시퀀스, 즉 A에서 A였다가 B였다가 C로 가는 게 다른 시퀀스들의 나열보다 리월드 값이 큐뮬레이티브 했을 때 맥시마이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 중에서 최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적화 문제는 수학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죠? 최적의 해를 찾을 때 최적화 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 산업공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근데 산업공학과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또 그냥 매스매틱 디파트먼트에서도 다 쓰이죠. 그리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도 분명히 많은 솔루션 중에 최적의 솔루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면은 동적 계획법, 그리고 특히 동적 계획법과 강화 학습까지 고려된, 그러니까 리월드 값까지 고려된 말코브 결정 과정을 사용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향후 문제의 연구 문제를 풀 때에도 최적의 답을 풀고 싶다. 그때 어떤 문제 해결법이 제일 좋을 것이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다 어드밴스드 알고리즘이고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적의 답을 내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 이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뭐 강화학습, 머신러닝 이런 것들 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도구. 문제 해결 도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공학, 제어공학, 경제학, 제조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 전후에 뭐 산업체에 가시든 뭐 어떤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시든 뭐 석박사를 공통으로 가시든 내가 어떤 문제를 풀든 말코브 결정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최적화해를 구하겠다. 이러면은 일단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사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말코브 결정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논문을 어떻게 보면 구현만 해가지고 휴리스틱하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여러분은 앞서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 때 논문이라든가 연구 주제를 쓰실 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거의 100%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사 때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 수학 과정 중에서도 최적화 문제에 유용한 도구인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활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난이도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깊이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 초보자라면 초보자의 맞춤형으로 아니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좀더 깊게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내가 들어봤고 내가 하고 풀고 싶은 문제에 접목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발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정말 1950년대에 고안이 돼가지고 60년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요거예요. 동적 계획법.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화학습은 동적 계획법이랑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다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고 또 연구 주제가 교과서에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로서 내가 지금 내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강화학습으로 해보겠다라는 거는 고민 자체, 그리고 그 구현하기 전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들 이런 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활용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보자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석사 대부분의 박사과정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고요. 하지만 앞서 나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본다는 거에 꼭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과 마르코브 과정은 굉장히 따라다니는 짝꿍 단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화학습을 잘 하시려면 결국에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깊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화학습에 관련된 데피니션을 위키피디아에서 같이 살펴보다가 다른 거는 하나하나 클릭을 안 했는데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르코브 결정 과정도 역시 아주 정확한 exact definition을 꼭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이산 시간 확률 제어 과정입니다. 여러분, discrete이랑 continu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확률론이라던가, 머신러닝 기초에서 초반부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초 교과, 수학 교과목들의 서머리를 들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래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률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용어, 형용사 중에 하나가 discrete이랑 continuous가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discrete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dividually separable이라는 거죠. separate and distinc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제3의 3자로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시스템의 상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죠.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어떤 그 강화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에이전트의 액션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받는 리워드도 디자인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 에이전트가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지는 A라는 상태에서 뭐 B라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Current State A에서 B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가는 게 리워드를 많이 받을 것이냐, C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가는 게 리워드를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A라고 하는 나의 Current State를 다시 맴돌고 있는, 그러니까 즉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에버리지 리워드도 맥시마이즈 할수 있는, 즉더 좋은 액션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연구, 내가 관심 있는 연구에서 내가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이 연구 주제에서는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의 스킬을 늘려주는 강화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딱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상태는 뭐뭐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바로 아이디어가 완벽할 수 있진 않지만 일단은 그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기의 코드를 만약에 초안을 작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에러가 났다. 그랬을 때이 에러가 단순히 그래머적인 에러이냐 아니면 로지컬한 에러이냐, 그러니까 즉 도라는 갔는데 결과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A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예를 들면은 아주 그 그래머가 부족해가지고 난 에러예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B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도라는 갔어요. 에러가 안 났고 일단 컴파일러는 통과를 한 거예요. 즉그 코드상의 단순한 기계적인 에러는 없어요. 그런데 로지컬하게 알고리즘을 잘못 프로그래머나 유저가 넣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트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어떤 스테이트는 그래머적인 문제도 없고 또 로지컬한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코드가 좀 길어요.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자,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머나 유저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분명히 이러이러한 패키지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이든 뭐 지금 그 코드에서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그 문제가 풀리는데 그 프로그래머가 그 패키지를 아무튼 몰랐든 아니면은 그 패키지를 제대로 완벽하게 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레이블,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독성 있는 코드로 다섯 줄이면 되는데 다섯 줄이 넘어요. 뭐 적당히 넘으면 되는데 뭐열 줄, 뭐 12줄 이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용된 예약어의 수도 의미 없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패키지 예뿐만이 아니어도 뭐 반복되는 과정의 문제를 코드를 짰는데
포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포문을 예를 들면 이용 안한 거예요. 와일이나. 그러면 당연히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여러 가지 코딩의 답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로 표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서 강화학습 기반의 프로그래밍 피드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모듈이 어떤 그 리워드를 줄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A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그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더 낮은 리워드 값을 받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문법부터 틀렸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사실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을 때 파이썬에서 뭐 챕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뭐 조건이나 반복에 너무 아직 완벽한 공부가 안된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추천을 예를 들면 해요.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요 프로그래머나 유저는 A라고 하는 상태가 물론 단일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A라고 하는 경우도 A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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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ub-state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 그래머에 취약한 스테이트들인데 그거를 세분화해가지고 그 스테이트를 더 이렇게 개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코드를 예를 들면 다시 짜가지고 넣었어요. 그랬을 때 기존 코드에 비해서 좀더그 그래머적인 문제가 뭐 개수가 단순히 정량적으로 줄었을 수도 있고 뭐 정성적으로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한 번에 해결이 됐다면 뭐 B라고 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A라고 하는 상태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좀더 학습을 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레커멘데이션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그래머가 다시 그 강화학습 기반의 피드백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추가적으로 주는 뭐 에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레커멘데이션 코멘트를 바탕으로 좀더 스스로 학습을 해서 다시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풀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서 예를 들면 그이 강화학습 기반의 그 프로그래밍 코멘트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의 스킬을 맥시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공부 방법론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요 에이전트가 그 시스템을 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관찰했을 때 어떤 상태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요 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코드를 짜서 입력을 하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예를 들면 단순히 이제 컴파일러의 그 지식에서 걸러져서 나오죠. 컴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진다면은 뭐 프리프로세서도 있고 컴파일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링킹단도 있고 해가지고 다 문제적으로 뭐 없는지 보고 이제 그 콘솔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러가 없다면 일단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 에러가 없어도 이게 정말 최적의 행진은 그리고 내가 짠 코드의 가독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도와주는 어떤 강화학습 기반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툴을 만약에 개발을 하거나 그런 방법론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존의 컴파일레이션 시스템이랑은 다르게
시스템이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에러뿐만 아니라 로지컬한 문제도 없는지, 그리고 역시 가독성, 즉 코드 라인이라던가 뭐 아주 깊게는 하드웨어 메모리를 얼마나 썼는지 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이 코드가 수행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타임 컴플렉시티 요런 알고리즘이라던가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 요런 컨셉에서도 들었던 교과 목들의 내용들이 정교하게 이런 상태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여하튼 분리는 가능해야 돼요. 이런 discrete time 에 따라서 상태가 그러니까 continuous하진 않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미션이. 그래서 말코브 결정 과정은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이고, 그래서 말코브 결정 과정이 어떤 상태에 존재를 한다면 의사 결정자는 해당 상태 S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 A를 취할 수 있고 그 next time 시스템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은 이제 epoch 혹은 slas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매 순간마다 이제 state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S에서 next 새로운 상태인 S 프라임으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될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 A라고 하고 가로 열고 S, S 프라임 가로 닫고는 뭐냐면 지금 요 S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넥스트에 S 프라임을 선택을 하게 돼서 상태가 변화가 될때 받는 리워드고 요런 자체 이런 변화는 결국에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요 subscript에 A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보상, capital R, A, S, S prime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석을 기존의 상태 S에서 새로운 상태 S 프라임으로 전이하는 확률, 그죠? 그리고 그때 받는 리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하는 확률은 결국에는 의사 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상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행과 열로 잘 정리가 되는 이런 테이블 형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 확률도 마찬가지죠. 딱 봐도 그 상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저 상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말코브이기 때문에 커런트에서 넥스트, 즉 넥스트는 커런트의 상태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태 이, 요 S 전에는 뭐뭐뭐가 있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워요. 다 지워. 메모리 리스예요. 그리고 현재 S까지 어떻게든 도달을 했어요. 그랬을 때그 S에서 next state S 프라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만 영향을 받는다기 때문에 요 표현 자체가 결국에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 확률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전이 확률도 역시 행과 열로 이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따라서 다음 상태 S 프라임은 현재 상태 S와 의사 결정자의 A에만 영향을 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와는 확률적으로 독립. 제가 방금 얘기했죠? 무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브 결정 과정의 상태 전이는 마르코브 속성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르코브 속성, 즉 마르코브 속성이 뭐라고요? 그쵸. Next state는 current state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Markov decision process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케이스만 딱 고려했을 때 시간 개념까지, action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나온 개념이 Markov cha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Markov chain이 사실 더 간단한 케이스고 요거를 확장된 케이스가 Markov 결정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코브 결정 과정에 동적 계획법까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이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코브 연세가 말코브 체인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전 시간 확률 과정이고 그래서 말코브 연세와 말코브 결정 과정의 차이점은 이제 의사 결정자의 선택이 개입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의사 결정자가 뭔가 어떤 당근이죠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좀더
그 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보상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마르코브 연쇄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각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행동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이에 대한 보상이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마르코브 연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글로 어떤 그 파라그래프 단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텐스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백그라운드는 수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서 보이는 이런 설명들이 다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브 결정 과정은 5개의 팩터가 필요를 하는데요. 상태,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전이 확률, 그 다음에 리워드,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얻게 되는 보상이 미래에 얻게 될 보상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감마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연구 주제에서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상태를 유한계를 뭐뭐뭐뭐 있다고 고민을 고려를 할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또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캐피탈 A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부 항렬 바라고 기분 바라고 하는 뒤에 있는 커런트 ET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커런트 S에 있을 때 A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해서 T 플러스 1, next time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갈 건데 그때 전이 확률은 몇이 될 것인가를 쭉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이 확률 같은 경우는 간단한 토익 이그잼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풀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이 전이 확률 값을 확률이니까 결국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워드라고 하는 것도 상태 S에서 행동 A로 인해서 상태 S 프라임으로 전이를 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르코브 결정 과정에서 전이 확률과 그 다음에 즉각적인 보상이 과연 어떻게 둬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조금 진도가 효율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연구 주제가 스페시픽하게 잡히면 그 연구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한국어 두세 개를 조합을 하고 영어를 두세 개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글링을 해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이 연구 주제로 그 다양한 연구진들 국내외 미국, 뭐 실리콘밸리, 유럽 어떻게 이 문제를 구체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적의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내외 도서에 있는 이그잼플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한 흔적을 잘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연구 측면에서는 유니크함이나 노벌티가 굉장히 떨어지죠. 즉 외부에 저희가 논문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과서에 국내외 도서에 실렸다는 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그즉 아이디어 자체도 노블하지가 않고 솔루션 자체도 이미 누구든지 볼수 있는 오픈 되어 있는 프로시저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지죠. 즉 컨트리뷰션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백그라운드를 쌓고 기본기를 얻고 요런 개념이 구체적으로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근데 그거 플러스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처음인 거잖아요. 그죠? 거의 처음이고 그 특히나 지금 뭐 강화학습이나 마르코브 결정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풀고자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노벨티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에 최신 논문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최신 논문을 찾아서 아, 이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진들은 상태를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A는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P는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구체적으로 R은 이렇게 고민을 했거나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데이터를 구해서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예를 들면 안 나오면은 아, 내가 기존 논문과는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P를 이렇게 이 범위로 좀더 변경해 볼까? 뭐 A를 이렇게 변경할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개념 설명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서도 약간 확률과 집합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딱 봐도 이렇게 긴 설명이 점점점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인 기호들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깊게 보고 싶으시다면 상태가 이렇게 예를 들면 3개 정도가 있고 S0라고 하는 상태 입장에서 나가는 즉 out degree edge 같은 경우에 2개가 있죠. 그리고 또 S0로 들어오는 그죠? in-degree edge는 4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S2는 어때요? S2 같은 경우는 S2라고 하는 상태 입장에서 나가는 out-degree number는 2개인데 in-degree number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또 하나 또볼수 있는 거는 S1에서는 나가는 out-degree number가 2개인데요. in-degree는 3개가 있죠. 즉, 이런 식으로 상태를 정리를 하고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즉 아웃디그리의 개수 또 들어올 수 있는 인디그리의 개수는 똑같지 않고 상태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지컬하게 즉 말이 되도록 타당하게 데피니션을 잘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건 뭐냐면 S0에서 아웃디그리 첫 번째는 액션 0랑 연결이 있고요. 아웃디그리 두 번째는 액션 1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든 간에 이 액션을 통해서 갈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는 S2라는 거죠. 그럼 S2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 이 이그잼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갈 수 있는 거는 디그리가 A0, 그 다음에 A1이 있는데요. A0를 통해서 0.4의 확률로 S0를 갈 수가 있고 0.6이라는 확률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죠. A1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0.03의 확률로 S2였다가 S0로 이제 가게 되고요. 또 0.03의 확률로는 S2였다가 S1으로 가게 됩니다. 또 S2였다가 0.4의 확률로는 S2로 가게 되죠. 즉, 0.4 더하기 0.3 더하기 0.3은 1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0에서요. 0.5의 확률로는 S2로 가고 0.5의 확률로 S0로 간다고 하는데 0.5 더하기 0.5는 1이죠. 즉 확률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0에서 A1이라고 하는 액션은 거의 100% S2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디코딩 해석을 충분히 다시 한번 팀원들끼리 자기 연구 주제에 팀 연구 주제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잘 하셔야 돼요. 즉 수학적인 모델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막하고 힘든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해석으로 S1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 컨셉을 가지고 러프하게나마 말코브 결정 과정의 어떻게 구성 요소와 결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원소의 의미는 어떻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될수 있다. 그리고 말코브 결정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사 결정 정책 policy 파일을 구하는 건데요.
파이는 상태 S에서 그 의사결정자가 취할 행동을 지정하는 함수야, 함수.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 정책 파이가 결정이 되면은 각 상태에서 행동이 결정된 말코브 결정 과정은 그 결정된 정책이 최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말코브 결정 과정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누적합을, 그죠? Cumulative Reward를 최대화시키는 정책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정책이 주어지면 이 정책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결국에 보상을 최대로 받는 것이고 그거는 목적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보상의 누적합은 무한한 시간에서 결국에 그 보상의 총합의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고 앞서 보이는 이 모든 센텐스들을 딱 하나의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그렇지만 이 경우 저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 즉 피지컬하게 굉장히 중요한 숨어있는 뜻을 녹아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 그쵸? 기본적인 솔루션이죠. 어떤 문제든. 그런데 좀더 고차원적인 지능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개념이 나왔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 백그라운드라던가 표현은 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시간 t0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t가 0일 때, t가 1일 때, 즉 시스템을 아주 짧게 에폭 단위로 나누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짧은 에폭 t0에서 t1, t1에서 t2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이 스테이트들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받는 리워드를 큐뮬레이티브 더하는 거죠. 시그마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최대화하는 파이. 여기 파이 보이시죠? 파이. 요거를 그쵸? 의사결정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게 요 표현이 되겠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감마라고 하는 거는 할인 인자,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얻게 되는 보상이 미래에 얻게 될 보상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게 할때 하는 방법이고 요 부분조차도 연구 주제별로 이제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대표 논문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인자 감마는 1에 가까운 수로 정해져서 이런 수식을 이제 활용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맞물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돌리려면은 이 경우 저 경우 이 경우 저 경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라고 하는 개념을, 즉, 이런 알고리즘 류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로 풀 때에는 상태 전이 함수와 보상 함수를 알고 있을 때, 할인된 보상의 총계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구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재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단계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구체적으로 돌리려면은 value iteration 그리고 다른 말로는 backward indu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olicy ite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요거를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화학습에서의 아주 기본인 이 MDF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되고 요 MDF의 데피니션을 위키피디아 저랑 보고 있는 요 화면에 한글 데피니션 그리고 요 한글이 각각 요런 그 기본적인 수학 집합 표현과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리월드 요 시그마 표현이랑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종이에다도 따로 한번 좀 많이 스스로 써보시고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고민하는 연구 주제에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일단 강화학습까지는 아니어도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즉 연구 주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명사 두개 조합이랑 한칸 띄고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한칸 띄고 PDF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으면 관련된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근 가능하면 2, 3년 이내의 논문이면서 소속을 봤을 때그 소속의 저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인지도 있는 소속에 있는지 보시고 그 대표 논문을 하나에서 두 개를 찾으셔가지고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 논문을 찾은 다음에 첫 번째는요, 일단 abstract랑 interaction을 읽으셔야 돼요. abstract interaction은 수식도 없고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읽혀요. 그냥 보통 영어 스크립트 정도고 또한 내가 검색을 할때 내, 즉 저희 팀이 풀고자 하는 연구 주제의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대부분 왜이 연구 주제를 하려고 하는지, 왜 지금 이 연구 주제가 중요한 트렌드인지 이런 컨셉추얼리하게 써 있기 때문에 논문을 찾을 때마다 다독 측면에서 abstract랑 interaction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읽고 싶은 논문이 있습니다. 좀더 땡기는. 그러면 그 논문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거를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미션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한칸 띄고 뭐 파이썬 이렇게 하시면 최근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더라도 뭐 거의 최근 거면서 또 동시에 데이터 샘플 토이셋도 제공을 하는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패키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스탠다드 폼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패키지별로. 그러면 그런 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파이썬에다가 간단한 토익 이그젬플이어도 마르코브 디시전 과정을 정말로 이 한글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지 특히 코드상에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의외로 코드가 짧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연구 주제랑 제일 들어맞는 데이터셋을 어떻게든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쳐보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는 모든 걸다 공부하고 사실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운탑이 아니고 탑다운 어프로치로 요즘에는 데이터가 워낙 퍼블릭하게 코드도 GitHub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최신 관련 논문을 찾아서 제일 내가 많이 읽고 정독할 거의 앞으로 뭐 2, 30번 읽을 논문을 하나 빨리 선택하셔야 되고 플러스 내 연구 주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바로 찾든 아니면 캐글 사이트에서 찾으셔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패키지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패키지로 없더라도 코드가 오픈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과 코드를 구글링에서도 따로 찾으시고 아까 전에 논문 하나를 찾으면 이 논문을 읽으시면서 저자분들께 이메일을 정중하게 보내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 저자분들도 논문을 쓴 목적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오픈하는 거를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로 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데이터셋이랑 또 참고할 수 있는 코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효율적으로 팀원별로 역할을 나누셔가지고 기존 그 논문을 빨리 읽고 기존 논문에서 요 부분 풀어가실 분 그리고 한계점 분석하실 분또한 분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특성 EDA를 돌려보고 또 기초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파이썬 뭐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초이 이그젬플 데이터셋으로라도 데이터 그 분석을 하실 분또한 분은 그 저자한테 받은 예를 들면 코드나 데이터가 있다면 조금 심도 깊은 그 연구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빨리 가독성 있게 라인별로 주석을 다 다루셔 가지고 팀원들 모두에게 공유를 하시면서 아 우리는
아이디어를 이쪽 부분을 조금 참고하고 이쪽 부분은 좀 고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빨리 캐치하실 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인터랙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자분들이 팀워크를 좀 많이 발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설명은 오늘은 저희가 강화학습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오는 수학적인 기초 관련 키워드들, 뭐 동적 계획법, 그 다음에 이산, 시간, 확률 제어 과정, 그리고 뭐 단순하지만 결국에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집합, 그리고 또뭐그 시그마로 표현된 어떤 의사결정제, 의상결정, 정책, 파일을 구하는 과정,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좀 진도가 효율적으로 나가가지고 데이터도 준비가 되고 또 지금 기본적인 설명이 코드상에 좀 녹아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돌려야 된다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그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그 좋은 방법에서 한계점을 찾아가지고 저희만의 어떤 그 제안하는 기법의 차별성을 주려면 아무래도 물론 이 부분에서 좀 차별성이 있겠죠. 이 부분도 차별성이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 부분에도 좀 차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원분들도 발표를 좀 하시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조금 깊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